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소개드리고 이승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재규 교수님께서 그 호스트를 아마 해주시, 예.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소개받은 이승재입니다. 오늘 늦어져서 되게 죄송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저는 이제 파킨슨 질환에서 뉴로인플라메이션하고 프로틴 애그리게이션이 어떻게 서로가 피드포워드하는 관계에 있는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로디제너러티브 디지즈는 그 특정한 단백질 응집체로 이 특징이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도 그렇고 파킨슨 병또뭐 ALS, 프론트 템포럴 디멘시아 이런 여러 질환들이 각각 이제 특정한 단백질의 애그리게이션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저는 오늘 이제 파킨슨 디지즈에서 알파 시누클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뿐만이 아니고 이제 알파 시누클린의 이 응집이 되면서 나타나는 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디멘셔 위드 루이 바디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대표적인 질환이고 또 멀티플 시스템 에이트로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에서도 한 5, 60% 이상이 알파 시누클린 애그리게이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루이바디라는 형태로 시누클린 애그리게이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통칭해서 이제 시누클리노패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시누클리노패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 디지즈인데요. 파킨슨 디지즈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모토 심틈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이런 모토 심틈들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서브센셔 나이그라의 그 도파민 뉴런들이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셀렉티브하게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터 심틈들이 나타난다 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 소위 그 파킨슨이즘이라고 불리는 이런 모터 심틈 이외에도 파킨슨 디지즈에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감각 신경의 문제라던가 또는 자율신경계의 문제.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컨스티페이션 이라던가 또그 올토스테틱 하이퍼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그다음에 REM 슬립 비헤이비어 디소더 또 디프레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이제 말기로 가면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디멘시아 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브센셔 나이그라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셀렉티브하게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브레인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영향을 받는 그런 홀 브레인 디소더라는 게 요즘의 컨셉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랜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6, 70% 이상의 환자에서 굉장히 시퀀셜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즘이 나타나기 이전에 슬립 디소더라던가 여러 가지 그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킨슨이즘 이후에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디멘시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퀀셜한 프로그레션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알파 시누클린 애그리게이시 브레인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처음에 나타났다가 이게 병이 진행이 되면서 스프레딩이 되는데 이 스프레딩 되는 패턴이 이런 증상의 프로그레션하고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믹 디스펑션이 있는 시기에 이제 그 브레인 스템 리전에 이제 스뉴클린 애그리게이션 나타나고 파킨슨이즘이 나타날 때 미드브레인에 스뉴클린 애그리게이션 나타나고 디멘시아나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때 이제 네오콜티칼 리전들의 스뉴클린 애그리게이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뉴클린 애그리게이시 브레인에서 스프레딩 되는 현상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을 막을 수 있다면 병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지난 뭐 10년 한 5년 정도를 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현상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05년에 발표한 이제 논문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뭘 발견했냐면 이 알파스뉴클린 프로틴이 티피컬한 사이토졸릭 프로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베지클 안에 패키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패키징된 알파스뉴클린이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뉴런 밖으로 릴리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모노메릭 알파스뉴클린뿐만이 아니고 애그리게이트 형태의 알파스뉴클린 역시 베지클의 패키징이 돼서 엑소사이토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바로 생각한 게 바로 이 템플레이티드 시딩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프로틴이 애그리게이션이 될 때 그 키네릭 비헤이비어를 보면 전형적인 뉴클리에이션 디펜던 프로세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그 페이즈, 즉 뉴클리에이션 페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가 형성되면 애그리게이트 그로스 페이즈가 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노머가 컨슘이 되면서 이퀼리브리움 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미 만들어진 애그리게이트를 모노머와 섞어주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애그리게이션 뉴클리어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클리에이션 페이즈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로스 페이즈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이런 현상을 이제 템플레이티드 시딩이라고 그러고 이제 프리온 디지즈의 인펙티비티를 설명하는데 이런 이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애그리게이시 신경세포로부터 릴리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템플레이트 시딩에 의해서 아마도 다른 신경세포 주변의 신경세포로 넘어갈 수 있다라면은 이 시딩 현상에 의해서 애그리게이시 앰플리파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애그리게이시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또 하나의 브레인 리전에서 다른 브레인 리전으로 프로퍼게이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그룹에서 셀 모델이라든가 마우스, 랫, 씨엘레간스 또 멍키 모델에서 이런 그 셀투셀 프로퍼게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애그리게이시 세포 간에 프로퍼게이시 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간의 애그리게이트 프로퍼게이션이 브레인에서 환자에서 보이는 그런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에 의해서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또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이 될때 이제 과연 이 리시피언트 셀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며 그게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세포로 순차적으로 이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는지 하는 거에 저희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리셉터라던가 이 애그리게이트 트래피킹 패스웨이 그리고
이게 다시 릴리즈되는 이런 엑소사이토시스 패스웨이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는 올게넬은 라이소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라이소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프로퍼게이션이 증가를 하고 또그 라이소좀으로 가서 이제 데그레데이션이 되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그또 다른 파킨슨 진인 락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그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런 그 애그리게이시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이 과연 그 브레인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또는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요. 이런 그 애그리게이트 프로퍼게이션을 연구하는 애니멀 모델로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2012년에 버지니아 리 그룹에서 발표한 그 모델인데요. 인비트로에서 만든 프로틴 애그리게이트를 나이브 마우스 브레인에다가 스트리아툼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리아툼에 인젝션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애그리게이트가 스프레딩이 되는 그런 모델을 이제 보였고요. 이 모델을 저희도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에서 애그리게이시 이제 인젝션 한 애그리게이시 스프레딩이 되는 현상 역시 이제 템플레이티드 시딩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 모델을 이제 자세히 봤을 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젝션을 그러니까 브레인에 이제 스트리아텍식 인젝션을 해서 애그리게이트를 브레인에 넣어줬을 때 템플레이티드 시딩 모델이 맞다면 인젝션을 했을 당시에 가장 그 시드의 컨텐츠가 높기 때문에 이 애그리게이시 스프레딩 되는 게 이런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갈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인젝션을 해주면은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만에 인젝턴트가 거의 이제 바닥으로 내려갈 정도로 클리어가 되죠. 그런 다음에 한한 달이 지나면 애그리게이시 이제 브레인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여러 부위로 퍼져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은 템플레이티드 시딩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때 애그리게이트 클리어가 되면서 다시 애그리게이트 나타날 때까지의 요 시간을 인큐베이션 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건 이제 프리온에서 따온 용어인데요. 프리온의 경우에 인펙션을 시켜주면은 바로 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요 인큐베이션 타임을 거쳐서 서서히 나중에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인큐베이션 타임이라는 텀을 여기서도 이제 차용을 해서 이 애그리게이시 인젝션이 됐을 때 클리어가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요 시간 그걸 이제 인큐베이션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이 저희가 이제 그 애그리게이시 스프레딩 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요 인큐베이션 타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과연 템플레이트 시딩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타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템플레이트 시딩이 과연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그 그러니까 시딩을 할수 없는 그런 베리언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베일린 40번, 스뉴클린의 베일린 40번이 글라이신으로 치환이 된 그런 베리언트의 경우에 그 시딩이 되지 않는다. 그 시딩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V4리지 베일린 40번이 글라이신으로 치환된 V4리지 베리언트의 그 바이오 피지컬한 성질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그 알파 시누클린 단백질은 모노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랜덤 코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일 타입 그 알파 시누클린이 애그리게이트 되게 되면 이런 그 베타시트 컨텐츠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V4리지의 경우에는 V4리지 베리언트는 애그리게이트 일어나도 이렇게 베타시시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 시누클린 애그리게이트 모든 아밀로이드 계통의 애그리게이트들은 사이오플라빈 T라고 하는 다이의 바인딩에서 플로레센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와일 타입의 경우에 역시 이제 이와 같이 그 애그리게이트 되면서 사이오플라빈 T의 바인딩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V4리지 같은 경우는 애그리게이션이 돼도 사이오틱 바인딩이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일 타입하고는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자현미경상으로 봤을 때에도 와일 타입 프로틴은 애그리게이트 만들어졌을 때 이런 필라멘터스 형태의 전형적인 아밀로이드 파이브리를 만드는 데 반해서 V4리지는 조금 더 짤막짤막한 형태의 애그리게이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실험으로서 그럼 과연 그 와일 타입 애그리게이트와 V4리지 애그리게이트이 시딩을 할 수 있는가를 봤는데요. 이제 그 와일 타입 시누클린 모노모를 이제 인큐베이션하게 되면 이렇게 전형적인 뉴클레이션 디펜던트 애그리게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와일 타입 애그리게이트를 시드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시드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V4리지 애그리게이트를 시드로 넣어주게 되면 이 애그리게이션이 오히려 이제 이니비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4리지 폼은 그 멀티머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 전형적인 아밀로이드 파이브릴은 잘 안 만들고 그리고 모노메릭 프로틴이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템플레이트 시딩을 할 수 없는 베리언트가 있기 때문에 과연 템플레이트 시딩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와일 타입 애그리게이트와 V4리지 애그리게이트를 스트리아툼에다가 인젝션을 해봤습니다. 과연 와일 타입은 스프레딩이 일어나고 V4리지 인젝션했을 때는 스프레딩이 안 일어나는지를 봤는데요. 뭐 예상했던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일 타입 시누클린을 인젝션했을 때 여러 브레인 리전에서 이렇게 그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이 일어나는데 V4리지를 인젝션 했을 때에도 스프레딩이 일어나고 오히려 와일 타입 프로틴을 시드로 인젝션 했을 때보다 V4리지 시드가 훨씬 더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을 많이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힌맵을 통해서도 보신 바와 같이 와일 타입 프로틴에 비해서 V4리지 프로틴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을 훨씬 더 잘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케미컬하게 봤을 때에도 와일 타입 프로틴과 V4리지가 모두 그 마우스가 갖고 있는 인더지너스 알파 시누클린의 솔리빌리티를 증가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V4리지가 오히려 그 솔리빌리티를 더 증가시켜 준 그러니까 인솔리빌리티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사이오플라빈 T와 이제 비슷한 그 아밀로이드 디텍션 하는 플로레슨 다인데요. 사이오플라빈 S에 의해서도 이 알파 시누클린 애그리게이트들이 스테이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자현미경상에서도 이런 필라멘터스 애그리게이트들이 브레인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큐베이션 타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그 V4리지에서 왜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인젝션을 한 이후에 그 와일 타입과 V4리지 애그리게이트를 마우스 브레인에 인젝션을 하고 4주 후에
그러니까 early phase입니다. aggregate spreading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early phase에서 이 라이날 콜텍스 지역에서 이제 티슈를 얻어가지고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크립톤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이상의 변화가 있는 진들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wild type과 V4EG에서 변화하는 진들의 공통된 진을 보니까 한 110개의 진이 이제 wild type과 V4EG에서 공통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진들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뮨 리스폰스에 관련된 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뮨 리스폰스 또 뭐 인플라메이션, 티셀 프로리퍼레이션, 사이토카인 프로덕션 이런 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유전자들의 그 진 익스프레션 체인지 이 정도를 봤더니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V4EG에서 훨씬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마이크로글리오시스를 봤는데요. 아이바 원 포지티브 마이크로글리아를 이제 카운트를 했을 때에도 그 여러 브레인 리전에서 와일드 타입 그에 비해서 V4EG 인젝션한 마우스에서 더 이 마이크로글리오시스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IL-1 베타 사이토카인 인덕션 되는 걸 봤을 때에도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V4EG 인젝션한 마우스에서 이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이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인플라메이션이 프로틴 애그리게이트보다 더 앞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정도와 프로틴 애그리게이트의 프로퍼게이션이 일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과연 프로틴 애그리게이트 프로틴 애그리게이트 프로퍼게이션을 드라이브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엔타이인플라마토리인 에스피린을 먹여봤습니다. 마우스에다가. 그래서 그 V4EG 애그리게이트를 인젝션을 하고 일주일 후부터 에스피린이 섞인 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뉴클린 애그리게이트이 에스피린에 의해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스팟들이 이제 그 에스피린 없이 인젝션만 한 것이 되겠고요. 그 2mg과 4mg per kg의 농도로 도즈로 에스피린을 먹였을 때 여러 브레인 리전에서 그 에스피린에 의해서 시뉴클린 애그리게이트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인플라메이션 역시 당연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바원 포지티브 마이크로글리아의 양도 감소하고 또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TNF-alpha의 레벨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그 스트리아툼의 그 시뉴클린 애그리게이트를 인젝션하게 되면 스트리아툼에 있는 그 도파미너직 터미널들이 이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도파미너직 터미널 디제너레이션이 에스피린에 의해서 레스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Substantia nigra에 있는 도파민 뉴런들이 이제 죽는데요. 이 모델에서 그 이런 도파미너직 디제너레이션이 Substantia nigra에서 에스피린에 의해서 리커버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를 봤을 때에도 이제 전체적인 오픈필드에서의 로코모터나 앵자이어티는 이 모델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타로드 테스트라던가 폴림 행잉 테스트 그리고 와이메이즈에서의 그 센서리 스페셜 메모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모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그 비헤이비어럴 데피싯들이
에스피린에 의해서 리커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그 템플레이트 시딩만으로는 에그리게이시 스프레딩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 인플라메이션, 마이크로글리아에 의한 인플라메이션이 어떤 인플라모토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서 뉴런에서의 신경세포 뉴런에서의 그 스뉴클린 애그리게이션을 프로모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애그리게이트들이 다른 브레인 리전으로 그 뉴럴 커넥션을 통해서 갔을 때에도 역시 인플라메이션을 인볼브 시켜서 애그리게이트 프로모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이 어떻게 프로틴 애그리게이션과 스프레딩에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반대로 프로틴 애그리게이시 어떻게 이제 인플라모토리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그 초창기 멤버인 김창현 박사가 이제 대학원생일 때한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NIA에서 스텝 사이언티스트로 계신데요. 김창현 박사가 알파 스뉴클린이 어떻게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어레이 그 당시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하이퍼테리컬 그 시그널링 네트워크를 봤더니 알파 스뉴클린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에서 TLR2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TLR2가 혹시 리셉터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 낙아웃 TLR2 낙아웃 마우스와 뭐 여러 가지 그어 이제 뉴트럴라이징 앤티바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TLR2가 알파 스뉴클린 올리고메릭 알파 스뉴클린의 리셉터고 TLR2를 통해서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도 계속 이제 TLR2를 해서 글리아에서의 인플라머터리 리스폰스뿐만이 아니고 뉴런 투 뉴런 프로퍼게이션에도 TLR2가 리셉터로 작용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TLR2의 antagonizing antibody를 사용한다면 뉴런에서 나온 알파 스뉴클린이 마이크로글리아를 액티베이션 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와 뉴런 사이에 이런 비셔 사이클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뉴라메디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2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파킨슨 디지즈의 테라퓨틱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그 TLR2에 대한 뉴트럴라이징 앤티바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TLR2 뉴트럴라이징 앤티바디를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휴머나이즈드 TLR2 항체인데요. 이 항체가 TLR2를 이렇게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에서 이 항체를 처리했을 때 시뉴클린에 의한 이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을 항체에 의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비보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린 애그리게이트 인젝션한 그 모델인데요. 그 모델에서 봤을 때그 밸런스라던가 또 그립 스트렝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TLR2 항체를 IP로 주입을 해줬을 때 이렇게 비헤이비어럴 데피시트 리커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스뉴클린 데포지션을 봤을 때에도 역시
인젝션한 모델에서 알파신유클린이 이렇게 대포짓이 나타나는데 TLR2 항체를 주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 알파신유클린 패톨로지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이크로글리오시스도 감소를 하고 에스트로글리오시스 역시 항체에 의해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라모토리 사이토카인들의 인덕션이 TLR2 항체에 의해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TLR2라는 것이 뉴런에서 이제 시크리션 되는 알파스뉴클린 올리고머의 리셉터로 작용해서 뉴런 투 뉴런 프로퍼게이션에도 관여하고 글리알 셀에서의 인플라모토리 레스폰스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엔타이 TLR2 앤티바디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그 알파스뉴클린의 패토제닉 액티비티를 차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금 이 항체를 테라퓨틱 앤티바디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TLR2에 관련된 것은 김창현 박사께서 대부분의 일을 하셨고 그 인플라메이션이 프로퍼게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은 배은진 박사와 김태경 박사께서 그리고 이제 정병출 박사가 이제 프로틴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으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뉴라메디 팀들이 TLR2 항체에 그 테라퓨틱 이펙트를 이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괜찮으신지 저희가 Q&A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10시부터 발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은 지금 해주셔도 되고 저도 시간 괜찮아서 계속 모더레이터 역할은 할 수 있고요. 그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 일단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고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혹은 그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시면은 Q&A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그 아마 화면 공유를 멈춰주시면은 그 네. 질문하시는 분들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한 가지. 네. 거기 V4G 알파시니클린 되게 그 리졸트가 되게 인터레스팅한데 그게 이제 그 인비트로 실험에서는 어그리게이션 그 시딩 이펙트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인젝션 하실 때 그렇게 되는데 그 스프레딩을 하면 그 알파시니클린 스프레딩이 훨씬 더 심했었었는데 그 V4G를 했을 때 네. 그러면 그 V4G가 스프레딩한 건 아니죠? 아니죠. 그 자체가 스프레딩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V4G가 그 어그리게이션 그 시딩 프로퍼티는 떨어지지만 그것이 그 인플레메이션을 더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V4EG를 인젝션 해주게 되면은 그게 일주일 내에 다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스프레딩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들어가서 그 클리어가 되기 이전에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그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에 그 TRL2가 그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그 타겟일 거라고 그 이제 연구 결과를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V4EG가 그 TRL2를 액티베이션 하시는지 그건 아시나요? 그거 잠깐만요.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했는지 그 TLR2를 직접 그게 액티베이션 하는지 테스트를 했나 하는 거는 제가 그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V4EG하고 와일드 타입 애그리게이스로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 하는 거를 뭐 여러 에세이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V4EG가 훨씬 더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을 잘해요. 와일드 타입 애그리게이스에 비해서. 그게 TLR2를 통해서 하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인데 TRL2 외에 그 글리알셀을 인플라메이션 아그그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글리오시스를 일으키는 뭐 그런 다른 타겟을 생각하실 수도 있나요? TRL2 말고. 그러니까 리셉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리셉터일 뭐? 수도 있고 아니면 TRL2를 이제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아직 잘 모르는데 그 다르게 해갖고 인플라메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뭐 가능성 당연히 있고요. 실제로 그뭐 페이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리셉터만 보더라도 뭐 여러 그룹에서 한뭐 TLR2도 마찬가지지만 뭐 레그3라던가 앱식 엠마 리셉터라던가 이런 그 스뉴클린의 리셉터로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그셀 서피스 프로틴이 한뭐 5가지 정도가 지금 발표된 게 있고요. 그 시그널링 몰리큘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 인플라마 좀 대표적으로 그 NLRP3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TLR2뿐만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뭐 테라피에 응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타겟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들어주신 분이 지금 계셔가지고 정정우님, 정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보스턴에 있는 회사에서 저도 파킨슨병 치료제를 위해서 하고 일하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승재 교수님, 그 평소에 내신 논문하고 언론 기사에서 되게 인상 깊게 뵙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실제로 뵙고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마지막에 처리하신 그 TLR2, 아마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일 것 같은데, 그게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투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마우스에서만 봤는데요. 마우스에서 한 0.1에서 0.2% 정도 투과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정도로도 이렇게 충분히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보였는데 그거를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앤티바디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BBB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다른 회사하고 지금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0.1에서 0.2%의 투과율로 과연 충분하냐 하는 게 이제 저희도 궁금한 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사용한 그 항체의 도우스가 그렇게 높은 도우스가 아니에요. 애니멀 모델에서. 근데도 그 거의 completely 여러 가지 패톨로지라든가 비헤이비럴 데피싯을 이제 감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직접 브레인에 있는 TLR2에 작용하는 게 다인가 아니면은 시스테믹 레벨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지금 잘 모르는데요. 그런 게 이제 궁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두 번째 질문도 사실 그걸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파게이션 모델을 생각하면 이제 브레인에서 이제 패톨로지가 보이지만 사실 그게 퍼리퍼럴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브레인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겉브레인 액세스도 하나의 그런 모델이 될수 있는데 그럼 이 TLR2 앤티바디가 그런 퍼리퍼럴에서 작용을 해서 그게 원천적으로 브레인으로 이렇게 패톨로지가 이렇게 전해지는 걸 혹시 막아서 효과를 보일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걸 어떻게 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 모델은 이제 인비트로에서 만든 애그리게이트를 브레인에 스테레오택식 인젝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모델에서는 페리페리에서 애그리게이시 프로포게이션 되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페리페리에 인젝션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직은
페리페럴 티슈에 인젝션을 해서 브레인 풀블론 브레인 패톨로지를 나타내는 모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만 나타난다면 이제 테스트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죠. 감사합니다. 저는 유메니티 회사가 굉장히 항상 궁금하고 부러운 플랫폼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러면 그 잠시 제가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종근당에 계시고 이제 한인하 연구원 분이신데 질문이 일단 그 PFF 인젝션 모델에서 투여되는 그 애그리게 그러니까 PFF의 컨디션에 따라서 인큐베이션 타임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이 적거나 많거나에 따라서 그럼 뭐 나중에 패솔로지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물 모델에서 그러니까 인젝션을 하고 LPS와 같이 인위적으로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는 물질을 투여를 하면 애그리게이트 스프레딩의 가속화가 될지. 근데 이거는 아마 그때 저기 논문에서 실험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래서 그런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할수 있을지 그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그 역시 그 인젝션 모델에서 그 애그리게이트를 이제 알파시니 클레이는 보셨는데 다른 아밀로이드나 타우 병변이 혹시 생겼는지 예.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그 인젝션 모델에서 PFF의 컨디션에 따라서 인큐베이션 타임이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 프로틴과 V4리지 프로틴을 인젝션했을 때 인큐베이션 타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V4리지가 인큐베이션 타임이 조금 줄어들어 있죠. 근데 클리어되는 속도도 달라요. V4리지가 훨씬 더 클리어링이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클리어링 되는 거하고 그 패톨로지의 시비리티하고 그 코릴레이션이 없는데요. 어쨌든 인큐베이션 타임은 인젝턴트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LPS 같은 그런 그 인플라메이션 유도한 물질을 같이 투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PFF하고 이제 다른 그 인플라메이션 유도하는 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한 실험은 해본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거는 제 예상인데요. 인플라메이션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주면 PFF의 효과가 훨씬 더 세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아직. 아밀로이드나 타우 같은 다른 애그리게이트도 해봤는가? 이건 아직 저는 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잠시 그 신정환 박사님 지금 손 들어주셨는데 먼저 예 질문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재경 박사님, 이재경 교수님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네요. 다시 네, 말씀해 안녕하세요. 주세요. 예. 네, 유승재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신경과 임상 강사로 근무 중인 신정환이라고 하고요. 저 파킨슨병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임상 시험들이 그런 뉴로프로텍티브 에이전트들의 임상 시험이 실제로 지금 임상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수님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게좀 환자들한테 희망이 되는 그런 치료제로 연결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이제 그런 안티인플라마토리 드러그 에이전트를 TLR2 그 안티바디를 포함해서 그걸 처리하는 타이밍에 대한 좀 문제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그 실험 자체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일주일 후부터 아스피린을 적용하신 걸로 제가 그 실험 결과에서 봤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티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의 타임 윈도우랄지 최적의 그런 그 어떤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현재 생각 중이신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자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시기에 이제 그 투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그러니까 V4리즈 같은 거로 실험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틴을 인젝션한 일주일 후부터 엔타이인플라마토리를 줬죠. 이거는 그러니까 병이 생기기 전부터 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프로텍션을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언제까지 사실 유효할까 하는 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테이지의 환자가 엔타인플라마토리에 유효할지, 사실은 그 엔타인플라마토리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전에 과거에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실패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환자 셀렉션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아마도 그 뭐 프로텍티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엔타인플라마토리가 과연 효과적일지 하는 것들 뭐 밝혀 나가야 될 일이겠죠. 아,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뉴로인플라마토리 드럭들이 이제 실패를 한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모집된 환자군이 이제 초기를 포함해서 뭐 중기 환자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중에 엑세나타이드, 그러니까 그 당뇨에 쓰는 네, DPP4 네. 그 관련된 것도 현재 지금 저희가 이미 이제 그 란센 뉴럴로지에 페일했다고 이제 발표했지만 저희가 다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진단된 지 2년 내에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다시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실 얼리 페이즈 환자를 유도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네. 사실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그 램슬립 비헤비어 디스오더 이제 환자들, 그 환자들이 이제 한 20년 정도 지켜보면 뭐 90%가 시누클리노패스로 진행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뉴로프로텍티브 트라이얼을 하는 데는 최적의 파퓰레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잘 어떤 환자요? 네. 어떤 환자? 네,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 RBD 환자들을 어떻게 인호를 하고 어떤 아웃컴 메저 바이오마커로 이제 그 체육과 판정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RBD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좋은 타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RBD 환자들인데 혹시 그 RBD 어떤 뭐 코어트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서울대. 네, 사실 교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저희 이제 여기 서울대병원이랑 보라매 병원에서 RBD 코호트가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저도 이제 관련 바이오마커 연구들을 이제 이재영 교수님이랑 뭐 여기 정재영 네. 교수님이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까지 바이오마커 연구만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뭔가 저희가 어떤 아웃컴 메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리고 이런 아웃컴 메저를 정했을 때 최소 필요한 환자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코어트가 이미 구축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네. 점심때 점심때 연건 캠퍼스에서 만나세요. 좀 더 이 말씀 나누시면 재밌겠네요. 예, 네. 그 이재경 감사합니다. 예, 이재경 박사님, 예, 질문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조제 주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PFF 모델로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그
그 아까 어떤 첫 번째 그 질문해 주신 분이 그 얘기하신 그 peripheral inflammation에 관련해서 저희가 네. 그 2019년에 논문에 wild type animal의 그 스트레이럴 인젝션을 했을 때 그 5개월 후에 그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 CNS에서 인플라메이션도 일어나지만 그리고 페리퍼럴 이뮨셀 인필트레이션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페리퍼리에서 저희가 그 스플린이랑 림프노드 그리고 블러드에서 그 이뮨셀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스플린이랑 림프노드에서 그 전체적으로 림프사이트 숫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셀들 그 인플라메이션 릴레이티드 셀들 모노사이트 포함해서 증가한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TLR4 그 테스트 하셨을 때 그게 페리퍼리에도 아마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인플라메이션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교수님 그 아까 결과 그 하셨을 때 그 IP 인젝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효과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꼭 브레인에 그 2%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 페리퍼리에도 아마 그 인플라메이션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선생님 그 NK셀 네네, 관련된 맞아요. 논문 쓰셨죠? 네. 네네. 그 저도 그 논문을 봤고요. 그 예, 그래서 그 저도 이제 페리페리에서의 어떤 그 TLR2의 역할 같은 것들 어떻게 그런 이제 메커니스틱컬리는 어떻게 그 페리페리에 영향을 주는지 잘 지금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때 딥 서비컬 림프 노드를 분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브레인을 네. 써야 되니까. 그런데 네. 지금 두 가지 생각으로 아마 겉으로 가든지 아니면 딥서비컬 림프노드를 통해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질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아까 그 LPS랑 그 알파시누클린 같이 인젝션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날지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 어떤 분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네. 그 비넛 기아슨이라고 유니버시티 플로리다에서 네. 네, 네. 그 예전에 한번 그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오히려 스프레딩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가설은 일단 그 시드가 그 뉴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업테이크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엔다지너스 알파 시누클린이랑 이게 애그리게이션이 되고 프로파게이션이 되는데 그 뉴런 앤 피드에서 업테이크가 되기 전에 LPS가 너무 많으면 마이크로글리아에 의해서 클리어런스가 돼버리니까 지금 아까 니나님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인큐베이션 타임을 거치면서 완전히 클리어런스가 돼버리면 스프레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테스트는 제가 그 이걸 만들 때 그 알파 시누클린 모노머에서 엔도톡신을 없애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도톡신을 없애는 과정에서 그걸 만약에 그 에디셔널 스텝을 안 거친 알파 시누클린을 쓰면 거기 엔도톡신 컨타미네이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프레딩이 좀 적게 일어나고 그걸 완전히 다 클리어런스를 해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프레딩이 더 잘 일어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는 클리어런스 하고 안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스피시스 디퍼런시스 그러니까는 뭐 마우스 투 마우스 휴먼 투 마우스 마우스 투 휴먼 휴먼 투 마우스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스피시스 디퍼런시스가 어떻게 똑같은 그 컨포메이션이 있을 때 되는지 그걸 팔로우업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큰 랩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자꾸 이거를 이 모델을 자꾸 이렇게 너무 심하게 크리티사이즈를 하니까 이제 좀 더 클리어한 그 모델을 좀 뭐라고지 베리파이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LPS나 엔도톡신 컨타미네이션이 굉장히 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교수님 그 프랩 하실 때 그 알파 시누클린 그 프랩 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신지 그 아까 그 컨트롤러 다들 그 혹시 PBS를 쓰셨는데 모노메릭 알파 시누클린도 써보셨는지 궁금해서요 질문드립니다. 아 모노머 인젝션은 안 해봤고요. 저희도 이제 프렘마다 저 엔도톡신 제거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프렘마다 그 에피션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엔도톡신의 컨테미네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션 교수님 손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제가 한국 성함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재현수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그 교수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알파시누클린 거의 제일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그 정확하게 알파시누클린의 엔도지너스 펑션이 뭔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뉴로인플라메이션 이제 스토리가 너무 되게 좋은데 그러면은 왜 그 도파미너직 뉴런이 꼭 셀렉티브하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두 번째 네.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그러면은 toxic population of alpha-synuclein이 정말 겉에서 왔는지 정말 어디서 오는 건가 세 가지 질문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 첫 번째 그 endogenous function이요. alpha-synuclein. 아, endogenous function.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세 가지 중에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엔도지너스 펑션은 그러니까 결국은 스냅틱 트랜스미션이 있을 때 프리스냅틱 터미널에서 그 스냅틱 베지클 엑소사이토시스를 조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모르는데 알파시누클린이 오버 익스프레션이 돼 있거나 또는 낙아웃이 돼 있을 때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프로퍼티가 이제 조금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스네어 컴플렉스의 샤페론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 그 어떤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뭐 정확한 이 펑션은 모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도파미너직 그거였나요? 예, 그 사실 되게 인플라메이션이 시스테믹한 레벨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도파미너직 뉴런 그러니까 서브텐션 나이그라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 뉴런을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이 셀렉티브하게 죽는 거고요. 그렇다고 브레인에 있는 모든 도파미너직 뉴런이 다 어펙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콜리너직 뉴런도 죽고요. 어느 부위에서 보면은 또 글루타마터직 뉴런도 죽고. 그러니까 도파민을 만드는 뉴런이 스페시픽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그라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지만 다른 브레인 리전을 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조금 더 익스팬드를 하게 되면은 왜 어떤 특정 부위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 특정 파퓰레이션만 영향을 받느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파미너직 뉴런의 경우에는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굉장히 차지되니까 그럴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는 하지만 다른 뉴런을 파퓰레이션을 보면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예, 그 알파시누클레인의 톡식한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사실 PFA 같은 예. 되게 좋은 패러다임이긴 한데 자르는 맞아요. 사이즈도 예. 뭐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 업테이크가 돼야 되고 네. 그것 역시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장 지금 파퓰러한 가설은 겉에서 왔을 거다. 또 이제 올팩터리 볼브에서 왔을 거다. 이게 왜냐하면 그 가장 먼저 스뉴클린 애그리게이시 보이는 게 이제 베이거스 노브의 셀바디와 올팩터리 볼브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사실은 외부 인바이러먼트에 익스포즈 된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기는 합니다만, 꼭 그 모든 환자들이 다 그 베이거스 노브하고 올팩토리 볼브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에스티메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한 60-70% 정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환자들은 또 그 패톨로지가 스프레딩 되는 패턴이 또 달라요. 그래서 또 DLB 같은 경우에 이제 디멘셔 위드 루이 바디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브레인스템이라던가 베이잘 갱글리아 쪽에서 패톨로지가 시작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아직 모릅니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진짜 전혀 모릅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기범 교수님 예 질문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그 미국의 뉴저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범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네. 그 뉴로사이언스 스페시픽하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럭 딜리버리,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 입장에서 그 지금 보면은 톨라이크 리셉터 2 그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돼서 뭐 바이럴 인펙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그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가 굉장히 많이 그 디벨롭트 돼 있는데 모노클로널 앤티바디랑 비교해서 뭐 그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모노클로널 앤티바디가 기존에 그 개발되어 있는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한 어떤 그 장점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그 모노클로널 앤티바디 어프로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가 마땅한 게 없는 거로 알아서 그렇거든요. 아, 네, 저 그 뭐 제가 그러니까 그쪽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논문 같은 걸 읽다 보면 사실 그 톨라이 그 TLF2 리셉터에 관련된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드럭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계신 걸로 제가 그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제가 스크립스 옛날에 일할 때도 옆에 교수님들 그런 개발하고 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아는 바로는 그 TLR2에 대한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는 그 뉴로포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1990년대부터 그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를 많은 빅파마에서 이제 그 얻으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뭐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 이니비터들이 조금 이제 그 발표된 것들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스몰 몰리큘 쪽이 그다지 그렇게 뭐 많이 물질들이 나와 있다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좀 그 관련돼서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 교수님 이제 그 IV 인젝션으로 해서 0.1에서 0.2% BBB 통과해가지고 했지만은 효과는 상당히 그 엔드포인트 리절트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G 같은 경우에 보면 브레인이 상당히 작고 예를 들어서 그런 스몰 포션이 딜리버리 서브텐셜 라이브러리 딜리버리 때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브레인 면적이 넓고 그 봤을 때 보면은 그 그러니까 지금 모노클로널 앤티바디가 다른 질병에 그 다른 뭐 캔서나 디지에도 많이 그 개발되고 있는데 보면 딜리버리가 항상 문제고 굉장히 과량의 도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브레인의 딜리버리를 하는 것은 얼핏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챌린징한 그런 메스턴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IV 딜리버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젝션을 한다든지 인트라크라니얼 인젝션을 한다든지 다른 메서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딜리버리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항체를 사용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BBB를 더 잘 통과시키게 하는 항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일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인젝션 라우트는 일단 IV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 항체가 이제 문제가 그 뭐냐면, 뭐 그러니까 진 테라피에서 AAV 같은 것들은 한번 인젝션 하면 끝이니까 이제 인트라테칼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항체는 주기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주입을 해줘야 되니까 뭐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간단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 그 혹시 뭐 딱 거기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울트라사운드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써본 적 없고, 이제 그 울트라사운드를 가지고 뭐 논문이 난 것들은 봤는데요. 그것도 고려해 볼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예전에 TLR2 조금 벌써 한 됐는데, 지금 그냥 빠르게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안티바디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페시피시티 때문이었고, 이제 스몰 몰레큘 경우에는 이제 2, 4 이런 구조적으로 비슷한 것 때문에 약간 허들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파이프라인들 쭉 그냥 조금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것들만 보니까, 펩타이드 말씀하신 것처럼 펩타이드로 많이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들을 하고 있고, 스몰 몰레큘 경우는 역시나 2, 4 지금 이렇게 그 2에 대한 스페시피시티를 가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2, 4 같이 가고, 2, 4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이제 건드리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그 디지즈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이렇게 스페시파이 돼야 되는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플라메이션에는 다 관여를 하지만은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건드리는 또 중요한 몰레큘이어서, 그 약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좁은 이제 그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타겟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도 코멘트 있으시면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없으시죠? 예. 그 오늘 저기 시간 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코멘트들 감사합니다. 네, 이승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AKN 이톡에 와서 발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